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윤후 근황. 아빠 어디가에 출연했던 윤후의 최근 모습이 윤민수 아내의 인스타를 통해 공개된. 올해 15살인 윤후는 현재 해외에서 생활 중이며 올 A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함. 관종의 최후. 징역 3년과 약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음. 또한 이 영상의 촬영을 도와준 사람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함. 흔한 프사. 미국 유명 래퍼 스나스의 프사 상태가? 이제 스나도 조만간 파괴될 예정. 요즘 어플 레고 뭉치를 스캔해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는 브릭잇이라는 어플이 출시됨. 무료 어플인 브릭잇은 앱스토어에서만 다운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가을에 출시될 예정. LG 근황.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가 2분기 기준으로 12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함. 한편 전문가들은 LG가 에어컨 등 생활가전으로 약 8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하두리. 하두리 짤로 유명한 호란 매니저 조정현이 첫 싱글 오늘 밤 너를 을 발매함. 과거 호란이 사진을 찍은 이유를 묻자 조정현은 왜 저러고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답했음. 북한 근황. 북한 당국이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것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해 잘못 쓰다 걸리면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함. 한편 김정은은 K-POP을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한 바 있음. 139억. 최근 영국에서 139억에 팔린 이 그림. 다빈치의 소묘 중 최고가 낙찰 기록이며 이 작품은 1480년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할머니. 지옥 참마도 할머니가 트위터에 한국 피규어 회사에서 선물 받은 피규어를 인증함. 사치의 할머니는 일본 미야자키현에 살고 있으며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 중이라고 함. K 히어로. 삼성전자의 삼성거래 이어 현대모비스에서 국산 히어로 캡틴 마북을 선보임. 하이 HI 나는 캡틴 마북이라고 한다. 만나서 반가워. 포장재. 종이와 비닐을 대신할 새로운 포장재 패브릭 랩. 우린 이걸 오래 전부터 보자기라 부르기로 합의했어요. 바이러스. 델타 변이 명칭에 빡친 델타 항공. 델타 항공아, 안녕? 시궁창에 온 걸 환영해. 음주 운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포르쉐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함. 부상자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 광희 근황. 한 예능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한 광희가 하업 교정 중이라고 고백해 화제를 모음. 한편 광희의 말에 따르면 하악 교정기는 3개월 뒤에 제거할 예정이라고 함. 블라인드. 새 걸그룹 데뷔를 앞둔 JYP가 새 걸그룹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판 앨범을 발매함. 이 한정판 앨범은
오는 16일부터 열흘 동안만 구매가 가능하며 JYP의 새 걸그룹은 내년 2월에 데뷔할 예정. 갑질 근절.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등과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됨.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는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함.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2022년 최저임금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스토커.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녀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논란 중.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 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 불화설. 로다주가 어벤져스 동료들을 인스타에서 언팔하자 일각에선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뉴욕포스트는 로다주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동료들을 언팔한 이유를 취재 중. 이혼. 지난해 9월 황정은 부부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 최근 두 사람이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온 것이 밝혀지자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이혼 조정 기간 중 화해를 했다는 입장을 발표함. 황정은, 이영돈 부부는 2016년 2월에 결혼했으며 다음 해인 2017년 8월 등남했음. 계약 위반. 법원이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이적한 주예지에게 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스카이에듀에 소속된 주예지는 2017년에 올린 강의 영상이 인기를 끌며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음. 논란 중인 기업. GS25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경위를 파악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올림픽. 도쿄올림픽 경기가 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고 함. 한편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